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여 그리고 남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뒤에 보이는 스미스 머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제가 헬스장에서 웬만한 여자분들이 이 기구를 쓰는 걸 못 봤어요.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얘가 좀 무지막지하게 생기긴 했지만 오히려 초보자분들에게 좀 쓰기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위아래로 고정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 잘 못 잡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고정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을 좀 고립시키는 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량을 좀 더 친다든지, 아니면 특히 내가 뭐 엉덩이에 집중하겠다, 아니면 뭐 허벅지에 집중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와 함께 다섯 가지 운동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글룻 액티베이션 동작은 닐링 힙 트러스트란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사실 자극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사이를 좀 벌려서 엉덩이가 뒤로 빠졌을 때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자세를 잡고, 절대로 무거우면 안 됩니다. 무겁게 되면 오히려 허리 쪽이나 다른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는 무릎이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엉덩이 근육을 그냥 끼워준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동작을 하되, 밑에 보면 매트를 받쳐서 했을 경우 좀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 펴고 복근 당기는 건 기본이죠. 엉덩이 근육을 끼워주면서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어서 글룻 액티베이션 동작으로 스텝업이란 동작인데요. 그냥 스텝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무릎을 굽혀서 무릎 쪽으로 무게를 싣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요. 뒤꿈치를 수직으로 밀어서 그냥 일어나면 엉덩이 근육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지금 스텝이 약간 낮은 감이 있거든요. 좀 더 높으면 엉덩이 근육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 펴고 복근에 힘주고 호흡 내쉬면 볼륨을 업시키기에 제가 즐겨하는 동작은 바로 데드리프트인데요. 바벨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덤벨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데드리프트의 장점은 뭐냐? 이 바벨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은 부위에 고립을 시키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기본적인 데드리프트 자세는 같아요. 어깨 뒤로 말아서 넘기고, 가슴 펴고, 복근 당기고, 그런데 엉덩이 쪽으로 무게를 좀 더 실어주면서 엉덩이에 자극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장점과,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이제 스탠스를 마음대로 좀 바꿔가면서 골고루 엉덩이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미스 머신에서 할 수 있는 이 싱글렉 데드리프트 또한 올려놓았으니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 확인하셔서 이 동작을 같이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트는 8회에서 12회 정도 들어갈 건데, 세트가 올라가면서 무게를 점점 올리고 그리고 횟수는 점점 낮추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쿼트인데요. 쉬울 수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스쿼트예요. 스미스 머신의 특성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했던 스쿼트 방식대로 하면 무릎이 되게 아플 수 있어요. 혹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고 수직으로 내 엉덩이 쪽으로 무게가 떨어지는 지점까지만 갔다가 후 호흡과 함께 올라와야 돼요. 뒤꿈치 밀면서 일어나는 거 잊지 말고, 지금 보면 제가 끝까지 다 안 펴고 끝까지 다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엉덩이에 집중해서 이번 단계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근육을 짜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미 본 운동에서 우리가 고중량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이 엉덩이 근육과 하체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지 동작을 할 때는 뭐 무게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아까 우리 액티베이션 한 것처럼 엉덩이 근육에 좀 집중을 하면서 페일리어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지쳐서 더 이상 나 못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자세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근에 힘주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엉덩이 근육 다 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미스 머신을 가지고 할수 있는 하체 운동 5가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스미스 머신만 가지고 하체 운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체 운동을 할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뭐 스미스 머신도 이용하고 혹은 케이블도 이용하고 덤벨, 바벨 이용을 하면요.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의 자극을 골고루 주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측 상단에 케이블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하체 운동 또한 올려 놓을 테니까요. 이 영상과 함께 믹스 매치를 해서 골고루 적절히 해 보시길 바라고 헬스장에서 좀더 많은 여자분들이 이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좀더 많은 헬스장 기구 운동 알고 싶다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영상 만들도록 합니다. 아셨죠? 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